어머니 오지 마요. 사막, 이거 사막이잖아요. 왕사막이야, 왕사막이? 네. 이 정도면은? 저때 이거를 죽였더니 거기서 뱀 나오더라니까. 에? 뱀? 예. 네. 어떻게 뱀이 나와요? 그냥 이렇게 툭 쳤더니 그냥 뱀 가라다란 뱀 두 개가 나왔어. 말이 안 돼. 그 배 속에서요? 응. 어떻게 밟아서요? 그냥 내가 이제 저기서 일하다가 이렇게 툭 쳤어. 그러니까 그거 이제 새말뚝이 있으니까 거기에 딱 부딪혀서 그거 쫙 나오더라고. 그러면 요 근데 이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들었더라고.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 밤중에 우리 아들 보고 이제 삽이다 담아서 저 길가에다가 죽여갖고 거기다 놀아겠지. 그러면 요 올해 사마귀가 많더라고. 이 사마귀 안에 혹시나 또 뱀이 있을지 모르지. 모르겠네. 근데 뭐 먹었는데 보니까 무거운데. 아, 뭐 먹었으면 이렇게 배가 부르잖아. 예. 네. 오, 갈라 그러네. 무어가 있어. 배가 불러 굉장히. 뭐 먹었어? 좋아, 뭐 먹었다니까. 아, 저게 배예요? 그 배지. 그건 뭐야, 그게 몸뚱아리가. 요건 다리고. 저 안에 뭐가 있어. 와, 저 눈 뜨러 왔어 봐. 아이고, 눈이 저렇게 생겼네. 어머니, 이런 사막 이 정도로 큰 거 봤어요? 이건 왕사막이지. 큰 거지, 사막이 중에. 이 정도면 큰 거? 예. 아, 저게 뭐가 그럼 잡아 여기 먹어서. 반딧불도 있어요, 이 동네. 많아요, 반딧불이. 그렇게 여기 청정지역이지. 예, 농사꾼들이 이게 우리 밭을 쳐다보면 아이 농사도 저렇게 됐네 이렇게 말하는 거고. 서울 사람들이 보면 아 저게 진짜 그냥 친환경으로 지은다 이런. 아, 이런 사막이 있으면 친환경. 그렇지.